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워스크 다음 24/7 칠링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은 저희 채널에 특별히 BTS 멤버들에 관련된 비디오를 부쩍 제가 올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저도 BTS 멤버들의 솔로 앨범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왜냐하면 멤버들마다 저희 채널에서 소개할 수 있을 법한 음악들, 좀 장르적으로 딥한 음악들로 이제 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특히 힙합 말이죠. 이번에도 저는 BTS 멤버 중에 한 분을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볼까 합니다. 며칠 전에 또 뮤직비디오가 공개돼서 반응이 뜨겁죠? 슈가 aka 어거스디의 새로운 뮤직비디오 사람 파트 2 피처링 아이유, 예, 이 뮤직비디오가 올라왔고 역시나 반응은 뜨겁습니다. 제가 이 비디오, 이 음악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저 비디오 시작할 때부터 벌써 말씀을 드리는데 솔직히 제 음악적인 취향은 아닙니다. 근데 왜 이 비디오를 촬영을 하냐, 가사 때문입니다. 이 뮤직비디오를 정주행을 하면서 마지막에 그 슈가 이분이 이제 이 곡을 만들게 된 계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저도 어느새 이제 유튜브를 몇 년차 활동을 하면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을 하면서 이제 마스크를 쓰면서 촬영을 하게 됐는데 이게 어느새 저의 컨셉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것도 다 코로나에 관련된 겁니다. 격리하는 시간 동안 가졌던 복잡하고 좀 쓸쓸하고 외로운 감정들을 곡으로 풀어낸 거더라고. 그래서 가사를 보면, 뮤직비디오를 보면 집 안에서 혼자 내가 쓸쓸히 남겨져서 혼자 조용히 뭔가의 일을 계속 해나가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격리하면서 혼자서 일을 하고 혼자서 고군분투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다 겪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외로움이 많이 있는 노래라서 공감도 되고 가사가 정말 예술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예전에 이제 어거스티 이분의 뭐 대치타 이런 음악들을 되게 좋아했는데, 그때는 되게 좀 랩 자체가 공격적이고, 사실 저는 이분의 어떤 공격적인 플로우를 좋아하는 사람의 한 명인데, 이 곡은 상당히 담백하게 갑니다. 붐뱁으로 이제 얘기가 되어지지만 굉장히 좀 담백하고 팝적인 느낌이 있죠. 게다가 미국에 테일러 스위프트가 있다면 한국에는 아이유님이 계시죠. 아이유님이 피처링을 해서 브라이트한 느낌으로 가는 곡인 것 같아요.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거스티의 사람 파트 2 피처링 아이유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So tell me, 프로듀서로서의 역량도 대단하신 분이잖아요. 물론 팝적인 바이브의 곡이지만 스네어 드럼을 잘 들어보면 그 붐뱁의 그 둔탁함 느낌이 딱 살아있어. 사실 여기 BTS 멤버분들이 솔로 앨범을 가져올 때 의외로 올드스쿨 음악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오는 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분의 어떤 바이브 자체가 음악적으로도 보면 외로움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티스트들이 외롭지, 외로워야 더 좋은 곡들이 많이 나오는 분위기가 있기도 하고, 근데 그런 자기의 어떤 쓸쓸한 감정들을 너무 이 둔탁한 스네어 드럼 위에 너무 잘 표현하신 것 같아. 사실 저는 뭐 대치타, 땡 이런 곡들로 인해서 슈가 이분, 어거스티 이분의 어떤 강렬한 모습들로 많이 생각되어지는 게 있지만, 좀 이런 모습들은 저한테는 좀 의외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람마다 성향이 있잖아요. 코로나가 창궐돼서 격리된 생활을 하는데 혼자서 이렇게 잘 하는 사람이 있고 쓸쓸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아, 싸움 모래성들을 부셔버린 것은 우린 거야. 아,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많이 여러 가지를 느끼셨는지 철학적인 메시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 가사에는.
아 진짜 저는 이거 가사 들으면 인간관계를 다시 한번 좀 재정립하는 느낌이 들어요. 사람은 이랬었지 랐던 게 좀 생각난다고 해야 되나? 곡이 꽤나 쓸쓸합니다. 그래서 더 좋은 걸 수도 있어요. 사실 저는 뮤직비디오를 보면 슈가 이분이 집 안에서 혼자서 모든 것을 느끼고 혼자서 모든 것을 행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아티스트라는 직업은 특히나 대중들의 사랑을 먹고 사는 직업인데 코로나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굉장히 상실감이 컸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네. 근데 플로우는 이분이 원래 자체가 좀 도파고 약간 공격적인 플로우를 잘 만드시잖아요. 팝적인 분위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그런 공격적인 플로우들은 갖고 계신 것 같아. 아 여기 아카펠라처럼 들어가는 벌스 있잖아요. 되게 마음에 들었어. 이분도 이제 솔로 앨범이 나오시잖아요. D-Day라는 앨범으로. 기대가 됩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BTS 멤버분들 중에 가장 힙합적인 색채를 많이 띄고 있는 분이 저는 슈가 이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RM 그분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솔로 앨범을 열어봤을 때는 스펙트럼이 생각보다 좀 힙합을 넘어서 굉장히 다양했잖아요. 저는 근데 이분의 솔로 앨범을 기다리고 있는 게 저는 이제 힙합 리액션 유튜버이기 때문에 힙합의 느낌을 좀 더 본질의 느낌을 많이 끄집어내줄 것 같아. 아 가사가 예술이야. 진짜 가사는 와 너무 감동적이었어. 그쵸 이거는 우리 모두 이야기니까. 맞아요.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 진짜 많았어. 상실감? 허무함? 의욕이 없고? 사실 사람마다 성향이 다른데 저라는 사람은 난리였을 때 온 세상이 코로나였을 때 그렇게 특별한 일도 재밌는 일도 없죠. 혼자서 작업하고 이러고 있었으니까. 그렇다고 뭐 어려운 일도 없고 재밌는 일도 없고 진짜 말 그대로 굉장히 좀 건조했던 시간으로 보내졌던 것 같아요. 뭐 누구랑 대화할 일도 없고 특히나 예술가들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사태 때는 굉장히 좀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을 사람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뭔가 음악적으로 풀어나가야겠는데 그렇다고 또 브라이트한 곡도 생각보다는 잘 안 나오고 그래서 저는 이런 곡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고 물론 아이유님의 피처링 때문에 좀 더 브라이트한 느낌으로 갔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무드는 쓸쓸함, 외로움, 건조함이 약간 좀 있다는 거 그리고 팝적인 무드를 내고 있지만 그래도 스네어 드럼은 역시나 둔탁했고 이 슈가 입은 어거스티의 플로우 자체도 그 약간의 그 저는 이분의 약간 날것의 그런 공격적인 플로우들을 좋아했거든요. 그런 것들은 여전히 잘 느껴지는 것 같다. 제가 영상 서두에 말했지만 제 음악적인 취향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분의 이제 정식 앨범 D-Day가 나오면 이 곡과는 반대되는 분위기의 곡을 가지고 올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BTS 멤버들 중에 가장 힙합의 무드를 많이 갖고 계신 멤버분이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성공개 싱글이니까 정규 앨범을 기다려보면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